그 얘기 하다 보니까 지금 딱그 다음 얘기 아 일본 얘기하지 일본 일본 일본을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무사히 다녀왔으면 좋겠어. 아 무사히. 무사히 못 다녀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외국 나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었잖아 하나씩. 그러니까 문제 없이 잘 다녀오시고 문제 없이 가서 그냥 사케 이런 거좀 많이 드시고 회 드시고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어.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강제징용 피해자 세 분이 어제 나와서 국회에 오셨어요. 네. 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뭐라고 그때 더 웃긴 건그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생존자가 세 분이세요. 지금 현재 예. 그세 분이 국회에 오셨는데 국민의힘이 그걸 보이콧하고 안 갔어요. 외교통상위원회 출석을 안 했어요. 아, 그건 이해해야지 뭐 미안하니까 그러겠지 뭐. 뭘 미안해서 그러겠습니까? 돈 그건 팔리니까. 난 아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여야가 어디 있고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소리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예. 가해자 편이라니까. 아 그럼 그래요? 안올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안온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문서화했어요. 그 네. 내용 증명이라고 그러죠, 보통. 네. 그 증명을 그 재단 지금 돈을 모아서 주겠다고 하는 재단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변제를 받지 않겠다. 일본이 직접 배상하라. 일본 기업이.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그건 당연한 거지. 내가 길 가다가 맞아뒀으면 때린 놈이 나한테 사과해야지. 왜 지나가던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사과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과가 즐겁게 해서 최진봉 교수님이 예.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맞았어. 예. 근데 그 놈이 사과를 안 해. 예. 모르는 놈이어가지고 미안해, 아유 미안해, 없었던 걸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러겠냐고. 아니, 그렇게 그렇게 할 생각하는 수 사람이 없죠.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누가 있겠냐고. 없어요. 아무도. 말도 안 되는 데 억지로 억지로 화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그 피해자 할머니들이 예. 지금 정말 평생을 트라우마로 힘들게 사시고 너무너무 고생하시면서 사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힘들게. 인간으로 살 짓이 아니지. 끝까지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 됩니까?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아닌 일본 입장에 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그러면 더 거죠. 얄미운 거야. 가해자 입장이 되는 거라니까 그게. 그 때리는 저기 시어머님보다 말리는 말리는 시누이.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데 내가 얘하고 싸워. 예. 이 싸우는 놈이 싸우는 건데 뒤에서 말린다고 막내팔 꺾고 네. 야 승마나 싸우면 안 되려 막 머리끄덩이 잡아당기 그러는데 저놈은 나 때리는데 더 얄밉지 말리는 애가. 그런 것처럼 이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일본 기업이 사과를 하고 일본이 네. 국가 대 국가로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하는 게 맞지. 그리고 나서 그렇죠. 가야지. 그게 오부치 정신 당연하죠.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 갖다가 무슨 오부치 정신나고 똑같다고 어, 보면서 전혀 아니에요. 칭찬하고 막 이렇게 네. 칭송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 국힘의 그러니까요. 의원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은 네. 일본이 조금씩 뭐 진전하고 뭐 돈도 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아유 씨. 외무상, 일본 외무상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냐. 우리는 징용 강제로 데려다가 일 시킨 적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약하게 나가니까 예. 이쪽에서 약하게 나가니까 예. 저것들 만만한데 저거 야 그래 나 니네 때린 적 없어 그런 거는 지니 야 내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와 지가 대가리 막 여기다 받은 거야 이런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가해자야 근데 네. 저놈이 먼저 미안해 맞아서 내가 아니야 내가 너 미안해 때린 거 아니야 맞아서 그런 거예요? 미안해 맞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가 미안해 맞아서 그러니까 내가 너 때린 거 아니야 내가 가만히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데 네가 와서 내가 막 턱을 쪄가지고 다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야 그게 강제징용이 없었다고 저지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역사를 왜곡하는 거잖아 역사를 이 왜곡하는 진실을 거죠. 감추고 당연하죠. 그럼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항의를 안 항의해야죠 해요. 왜냐 같은 편이니까 아, 그런 거 그래요? 같은 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박진인가 뭐 저기 박진 외교부 장관. 박힌인가 뭐 저건 박진. 어디 가서 박힌 건지 박진 건지 모르겠지만 저건 박진. 그래 알아 박진 영어 잘하는 잉글리시 베리베린 그거 저 갖다 그렇게 말하니까 일본 외무상에서 바로 그냥 그러잖아 그 맞다고 그러면서 이러니 창피해 죽겠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일본 외무상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분이 정부가 또 후원금 아 보냅니다 그래요? 지금뿐이야 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뿐이야 예. 지금뿐이야 지금뿐이야? 님 지금뿐이군요. 지금뿐이야 진보 미디어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생업도 바쁘신 분이 이렇게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한데 할수 있는 건 지인에게 퍼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행터 이런 그 행동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 분노하게 한다. 있을 수 없는 너무 일이라고 열받게 하는 거야 이게 생각해요. 같은 편인데 왜 저기 딴 나라를 갔다가 그것도 딴 나라라 해줘 무슨 미국 중국도 아니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일제 강점기에 전
국토를 갖다가 말살했잖아요. 말살. 그랬었죠. 어, 그런 나라가 협력 국가니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부터 뚜껑이 열리는데 거기다가 그 가해자들을 편을 들어가지고 더 힘들게 하냐고 왜 국민들을.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가 없잖아요. 사과를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인정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데 우리가 나서 변제를 하는 것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지지하고 그게 맞다 역시 뭐 이러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어 그냥 무슨 그게 대통령의 앞서가는 대일 미 일본과 우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말해도 칭송하고 그러는 그런 아유 그냥 진짜 욕 좀 배웠으면 좋겠어. 아유 맞죠. 내가 욕을 못하니까 정말. 아 욕을 못하신다고요? 내가 욕을 못해서 만든 게 조카 크레파스 십장생 시발라마가 이 적 같은 거를 처음 만든 놈이에요. 제가 욕을 못해서 이 시발라마가 이걸 처음 만들었잖아 우리나라에서. 아니, 욕 같은데 지금 무슨 욕 아니에요. 아, 조카 크레파스 십장생이 왜 욕이야? 아 조카 크레파스 십장생. 이거 좀 빨리 읽다 보니 그렇게 되죠. 시발라마가 이거. 시발라마는 뭐예요? 수박 먹을 때 시발라 먹으라고. 아 시발라 먹어라. 이 말을 빨리 하시다 보니까. 예, 그걸 처음 제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저희 저작권도 없이 막 이놈처럼 다 썼지. 욕을 못 하니까. 아유, 아 욕을 못 하시니까. 욕을 못 하니까 욕 좀 배웠으면 그래서 이럴 때 욕 좀 하게.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승만 목사님 30만이 돼야 다스베이다에 다시 나가실 수 있는데 30만 네. 되겠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힘든데 어제 같은 경우는 네. 괜찮은 게 희망이 보인 게 어제 제가 영상 올리고 신이 선택한 여자가 말했다. 그거 예, 올리고 예, 나서 갑자기 1,000명쯤 들어오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루 1,000명씩이면 금방 가지. 아, 금방 갈 것 같다. 30만 되면은 예. 다스베이다의 최진봉하고 나가서 더맨더머 스탠드업 코미디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서승만 TV 좀 눌러주세요. 네. 제 이미지가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면 제 이미지. 아니 지금 이대로 나가도 돼. 웃겨. 누가 봐도 웃기는데 뭐. 여기서 더 어떻게 웃겨. 다른 개그맨보다 웃깁니까 제가? 아 그럼 개그맨들은 그냥 만들어 사는 건데 최진봉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만들어져 있잖아. 어떤 게 웃기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웃겨 본인만 제가요? 보는 거지. 아 그럼 좀, 좀, 제가 왜 웃겨요? 웃겨 그냥 보면 가만히 있어. 아니, 만들어져 있어 재밌어. 아 그래요? 재밌어요? 아 정말 아 진짜 막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뭐 벌써 마무리네 뭘 시간이 지금 40분도 안 됐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38분 제가 55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45분에 그래요?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한 5분 있으면 빨리 갈 생각만 하는 것 같아. 항상 다른 프로 노력이지 좋다를 말하고 오마이 이거 안녕하십니까 최보랍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봐 언제 갈지 말이 언제까지 내용에 좀 집중 좀 해 좀 갈 생각만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렇게 그래? 집중하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서승만 목사님 좋아해 주시고 네. 아, 딴 데보다 오마이오 오면 더 많이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회수도 많이 이제 오마이 TV 보고 예. 구독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죠? 많아요. 네. 고맙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오마이 TV 빨리 200만 만들자고 얘기를 해요. 매일. 예, 예, 예. 윈윈이지 뭐 윈윈. 윈윈. 윈윈보다는 아직은 서승만 목사님 더 뭐야 이익을 더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이 사람아. 무슨 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도 내가 나는 대신 매일 얘기하고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얘기하잖아. 그렇게 따지면 비슷비슷하지. 1,000원짜리 하나나 100원짜리 10개나 똑같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100원짜리 10개랑 1,000원짜리 한 장이랑 예. 뭐가 달라 똑같지. 예. 나는 매일 얘기하잖아. 오마이 뉴스. 예. 오마이 TV.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내 말이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예, 예. 100원짜리 10개나 1,000원짜리 한 개나 똑같지. 뭐가 다르냐. 얄미운 놈한테 줄 네. 때는 100원짜리 10개가 낫지. 던져주기 네. 좋으니까. 네. 응? 1,000원짜리 한 장은 던지면 별로지만 100원짜리를 10개 던져주면 좋지 뭐.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정청래 의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명계 가 이재명을 뭐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비명행사한다 니네 비명행사. 비명계 잘못하면 비명 소리 지를 일 생겨. 자꾸 그러지 마. 비명계가 어딨어. 다 친명계로 가야지. 그래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건 그냥 도는 소리입니다. 네네. 이거는 뭐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럴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안 일어날 텐데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야, 없을 텐데 물러나면 좋아할 것 같지? 그러면서 그럼 정청래가 대표 나온다? 이랬더니 그러면 계속 이재명 대표가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어제 박시영이 했던 얘기예요.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못돼가지고 내려오면은 당 대표를 정청래가 나온다. 그러니까, 라는 맞아. 얘기를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있었대요. 본인이 얘기했대 그걸? 아니 소문 소문. 소문. 네. 그러니까 소문이 났을 때는 누군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랬겠죠. 소문이 났을 거냐. 나도 몰라. 그 누가 얘기를 누가 했냐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말은 그거는 저기 그 얘기를 저기 그걸 하려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몇몇의 그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거꾸로 얘기 하나 해줄게. 그런 뭐요? 거 비슷한 거. 탐 크루즈 은퇴하면은 미션 임파서블 내가 찍는다. 그렇지. 됐냐?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건 뭐였냐면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인내하고 참고 하는 스타일이라면 네. 정청래가 오면 한 방에 정리된다. 그러니까 더 두려워한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잘못되면 이재명 대표 잘못되면은 일단 당원이 그럼요. 70% 아니, 그런, 이상은 다 빠져나가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도 않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탐 크루즈 은퇴하면 내가 미션 임파서블 찍는다고 이제부터 말이 됩니까? 뭐가 비슷합니까 지금? 비슷하잖아 그거랑. 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내용 설 그 뭐야 비교는 비슷한데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굴도 비슷하고 미션, 뭘 아니 왜 이러세요 진짜 탐크루즈한테. 야 양반아 내가 탐크루즈 닮은 게 더 저기 싱크로율이 높아 아니면은 그 김인수 닮았다고 우기는 이정미가 높아 심상정도 김고은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그랬는데 심상정이 그랬잖아 한때 김고은 닮았다고. 본인이요? 그래 그리고 얼마 전에 저기 이정미가 정의당의 이정미가 자기가 김혜수 닮았다고. 본인이? 그래 그렇게 따지면 내가 탐 크루즈 닮은 게 더 싱크로율 높지. 닮았어요. 내가 닮았지? 그럼 닮았어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비교하면 닮았네. 그러면 최진봉도 조지 크루니야. 아니 저는 조지 크루니야 욕 아니야. 지진이 닮았습니다. 지진이? 네. 지진아 닮았다 지진아. 어? 지진아 닮았다. 뭔 말도 그게 아니고 내가 칭찬해주자 가만히 조지 크루니 닮았다 그러면 돼. 아 그래요? 어 그럼 알겠습니다. 오마이 TV 시청자분들은 저를 지진이라 닮았다고. 아 지진이하고 좀 닮았어요. 네,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진이도 내가 이제 봤는데 약간 좀 진짜 약간 좀 흡사해. 그러니까 지진이가 잘 안 웃잖아 그 친구는. 웃을 때 멋있거든. 네, 호탕해. 네, 네. 자기는 웃으면 약간 바보 같으니까 가만히 있어 웃지 말고 웬만한 웃을 때도 이렇게 웃어. 눈 이렇게 안 보이게 웃으면 약간 모자라고. 최진봉도 가만히 있으면 멋있어. 우리 그 최진봉 최보라 네. 앞에 타이틀 그 사진이잖아. 네, 젊었을 때. 네, 네, 그분 젊었을 지진이보다 잘생겼어. 한 2, 3년 전에. 근데 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 일 없었어요. 사고 있었어? 사고 아니요. 있었나 왜 이래? 13년 만에 이렇게 된 건 이상한데. 나는 13년 전 얼굴인데 이 얼굴이. 아, 그 얼굴이 계속 똑같이 예. 갔어요. 젊었 아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얼굴이었어. 그건 아니지. 그렇게 시대를 어? 똑같이 관통하는 얼굴 중에서 연예인 네. 중에 한 명에서 배영만이라고 코미디언. 그냥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배영만은 네. 유아기에서 중년기 청소년기 없이 바로 노년기로 넘어갔는데 네. 그 옛날에 27살 28살 때 MBC 앞에 사우나가 있어요. 쌍마 사우나라고. 네. 거기를 닦아가지고 온탕 있잖아. 네. 딱 여기까지 물에다 딱 담그고 이러고 이러고 근데 거기 때밀이가 아 형감님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끌고 나가요. 그때 몇 살이었는데요? 27살 때. 27살 때. 갑자기 방송에서님 아유 열받아 죽겠네 뭐냐고 이러고 다녔지 않디. 그냥 그 양반은 청소년기가 없이 바로 노년기로 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같은 얼굴로. 그렇지. 그래서 저기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아버지랑 네. 찍은 사진을 보더니 네. 아버지 친구가 아유 이 친구는 누구야 그랬대. 그랬답니다. 예. 예. 어쨌든 즐거운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보니까 네. 성만 목사님도 뭐 탐 크루즈 그렇게 뭐 닮았지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꼽냐?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봤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슈퍼챗 쏴주셨는데 아, 너무 많이 쏘셨어요. 그 댓글 몇 개 더 읽자고. 네, 이거, 55분에 왔으니까 55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판4판 기시다 씨 윤석열 인간이 막으면 식민지 등이 똑바로 가르쳐 줘라. 저거 뭐라는 거야? 2판4판 2판4판 공사판이야 뭐야? 좀 읽어드려 좀. 최진봉 교수님 웃음이 매력 있는데요. 네. 이현님이 저는 자기 칭찬인가 좀 해줘. 뭐 읽어주라고요? 읽어줘야지. 아니 뭐. 다 읽으십니다. 이함철웅님 있을 네. 때 끝까지 밀어주세요. 아 그러면요. 잠깐 제가 아까도 자꾸 얘기지만 마라톤을 뛰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이 지치지 않고 있는데 응원한다고 물 드리려고 갖고 간 사람이 쓰러지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렇죠? 네, 응원하는 맞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응원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예. 네. 최진봉 교수님 지진이보다 더 멋있어요라고. 최명사랑님이 예, 감사드립니다. 서승만이 서승만이 코알라 닮았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코알라 맞죠. 다시 한번 아까 못 봤어요. 예, 지금 해주세요. 코알라 아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승만 목사님이 또 희생을 해주셔서 오늘도 즐겁게. 오, 저희 브레싱 투유 저분 얘기 저런 거 좀 읽어줘. 서승만 TV에 많이 많이 와주세요. 서승만 TV에 많이 와주세요. 이런 게 좋잖아. 브레싱 투유님이 서승만 TV 관리자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렇게 올리셨군요. 이번에 여기 20만 구독자 초청 콘서트 했거든요. 토크 콘서트. 아, 제가 근데 그때도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지. 예, 감사합니다. 저분이 그분이야. 최진봉 교수 안다는 분. 아, 그러시죠. 맞아. 아, 알아요 누군지. 네, 저도 알아요 누군지. 네. 감사합니다. 저 유인님께서 하나만 더 얘기해. 이재명 당대표 안 하면 민주당 지지 안 할래요? 당연하죠. 당연히 많은 분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까지 끝까지 갑니다. 오늘 여기 뭐 끝으로 뭐 할 얘기 없어? 끝으로? 질문 하나 할까? 뭔 질문? 끝나고 점심 먹고 갈 거야? 그냥 할 거야? 아니, 저 그냥 가야 됩니다. 이런 자기가 바깥 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다음 방송이 있어서 국회 방송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서승만 목사님 감사드리고 슈퍼챗으로 또 여러 가지 댓글로 함께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